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경기를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저뿐만 아니라요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도 모셨습니다. 누구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내일은 위닝샷 창단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초대 가수가 누구야 도대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 하늘에서?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초대 가수요? 어디서 나타날 데가 없어 여기가. 어디 계신 거야? 어디서 나타날 데가 없어 여기가. 갑자기 네가 옷 갈아입고 하면 가만 안 둔다 진짜. 아 저기 있다. 어디? 아 저기 있다. 어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호경씨가 오셨습니다. 내일 위닝샷 창단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가수 김호중 씨가 오셨습니다. 호중이가 오니까 격이 확 올라가는데? 너무 바쁘지 않아? 아, 그럼요. 와 그렇게 바쁜데. 와, 감사합니다. 오 진짜 바쁘시지 않네. 앉아요? 레벨이 확 올라가는데? 진짜. 아마 노래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뭐야? 테니스 나온다. 테니스 오 대박. 아 영화 파파로티. 나온다. 그거 주인공이 파파로티. 진짜? 제가 이 전해드린 곡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빈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승리하리라라는 말이거든요. 빈체로. 창단 첫 승을 제가 좀 이렇게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오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사 신중히 임하겠습니다. 그 저희 감독님이시죠, 이영택 감독님. 그리고 또. 축구로 연결해. 아, 네. 축구. 네. 아, 축구 같이 하시는구나. 아, 기억하시는군요. 아, 축구 잘해. 축구 잘해. 오, 축구하시는구나. 그래, 운동 엄청 잘하시는 몸이야. 남자팀이 꾸려진다면 또 그때 와주실 수 있죠? 남자팀이 꾸려진다면 네네. 똑같이 축하 무대만 하고 가겠습니다. 똑같이 축하 무대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네네. 가끔 오셔서 네네. 저희 일일 코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끝나고 옷 갈아입고 테니스 같이 하시는 거죠? 아, 사실은 형택 감독님께서 웬만하면 라켓을 잡지 마라라고 이렇게. 왜요? 감독님이 뭔데? 하라고
발하고 감독님이에요. 달라. 야, 야, 달라. 팔이 많이 달라. 발 쓰는 거하고 팔 쓰는 거하고 많이 달라. 아 정말 이게 그냥 갑자기 또 그냥 가기 그렇고 네네. 노래까지 해주셨잖아요. 테니스니까. 네, 맞아. 보통 우리 축구는 시축이 있고 네. 야구는 시구가 있습니다. 아 테니스는 시타. 시타. 혹시 시타를 한번. 어? 그럼 제가 좋은 기운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한번 열심히. 폼 나온다. 내일은 위닝샷! 파이팅! 오! 파이팅! 와, 멋진 스타였습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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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 좋다. 감사합니다. 자, 김원중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